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이용해서 초간단 요리를 해볼 테니까 휴일이고 하니까 가족들하고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재료 소개할게요. 양배추 200g 정도 되고요. 달걀 두 개하고 피자치즈하고 청경채하고 양파하고 새우하고 케첩하고 식초, 후추, 소금, 물 있으면 됩니다. 양배추를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물에다가 식초 조금만 넣어주세요. 썰은 양배추를 물에 좀 담궈주세요. 흐르는 물로 세척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 물기 뺀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달걀 두 알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어주세요. 양배추에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양파 반 개를 썰어주세요. 청경채 이렇게 잘게 좀 썰어주세요. 재료 준비 다 됐으니 시작할게요. 키친타올로 기름을 살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리고 계란에 양배추 섞은 거다 넣어줍니다. 동그랗게 펼쳐주세요. 불을 켜줍니다. 불을 약하게 해주세요. 계란물이기 때문에 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 3분 정도 뚜껑을 덮고 익혀줍니다. 뚜껑을 넣고 일단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접시를 위에 놓고 이렇게 뒤져서 바로 후라이팬에 바로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서 1분만 익힐게요. 1분 후에 불을 꺼주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위에 토핑을 할 겁니다. 위에 케첩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가 드시면 양배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위에 양파를 좀 얹어주세요. 그리고 새우를 토핑해 줍니다. 자숙새우입니다. 전기로 살짝 쪄가지고 나온 새우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요 마트 가면은 자숙새우 팔거든요. 이렇게 토핑해줍니다. 잘게 썰은 청경채를 조금 이렇게 뿌려줍니다. 위에 피자 치즈 올려주세요.
굉장히 건강한 양배추 요리 피자가 완성되겠습니다. 햄하고 소시지 이런 거안 들어가고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뿌려주세요. 불을 켜고 아주 약한 불에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뚜껑을 닫고 익혀줍니다. 가장자리로 식용유 조금 이렇게 둘러주세요. 치즈가 거의 다 녹았거든요. 위에 케첩을 조금 잘 뿌려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양배추로 만든 피자, 양배추 요리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연휴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